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최선의 장지 선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주변의 장사 시설을 무료로 쉽게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장지 정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부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장사 시설은 무엇인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었더라도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장사시설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장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나중에 장지를 옮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장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은 경황이 없을 때라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장사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사시설은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는 묘지, 화장시설, 자연장시설, 봉안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인 묘지는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표지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법률의 제약이 많아 현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장법입니다. 기존의 묘지들도 화장하여 납골당으로 모시거나 자연장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묘지의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고인을 자연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자연장시설은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로 시신을 화장한 후 고인의 유골을 땅 속에 묻거나 바다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목장, 잔디장, 바다장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주의사항은 자연장을 한 이후에 고인의 유골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봉안시설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장사시설로 시신을 화장한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하는 방식입니다. 봉안당, 납골당, 봉안담, 봉안묘, 납골묘, 몸안탑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건물의 내부나 외부에 내구성이 높은 재질로 만들어져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봉안한 경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골함이 파손되어 유골이 변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이용 절차. 장사시설 이용 절차는 대부분 상조회사, 장의사,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업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망신고부터 시작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입된 상조회사가 없다면 장의사, 포불상조회사, 상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장사시설을 선택할 때는 위치와 접근성, 비용과 예산, 시설별 서비스와 특성, 종교적 및 문화적 요소, 고인의 유언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장사시설 이용 시에는 해당 장사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예약과 이용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장사시설 안내 및 이용 비용. 장사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심에서 근접한 공공장사시설,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 장사시설, 장사시설의 운영 주체에 따라 위치와 비용, 이용 절차 등이 상이하니 여러 장사시설을 알아보고 비교해서 여러분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사시설을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장사시설 플랫폼 이용, 지도 검색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장사시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주변에 있는 장사시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카카오맵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링크는 자세히 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온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수도권 지역의 장사시설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주변 장사시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진한 주황색은 묘지시설, 연한 주황색은 봉안시설, 연두색은 자연장시설입니다. 특정 지역의 묘지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시설을 따로 보고 싶으시다면 즐겨찾기에서 해당하는 시설만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자세히 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선의 장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장사시설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변에 장사시설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장사시설이 주변에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장사시설별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비용, 이용 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폼 링크에서 인적 사항과 알아보실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후에 연락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며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긴급할 때 꼭 필요한 장지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